자, 먼저 김재훈 선수입니다. 1세트를 가볍게 잡아냈고요. 하얀색이고요. 7시입니다. 자, 그리고 보라색 저그 박재혁 선수입니다. 네, 94년생. 아니, 못 믿더라고 다들. 94 맞아요. 자, 전장은 제이드입니다. 에, 그나마 제이드가 에, 제이드에서 제 클랜리그 시즌 1때 성적을 따져보면은 거의 50, 거의 10판 하면은 8판은 저그가 이겼던 전장으로 기억합니다. 그중 두 판만이 프로토스가 이겼었고, 에, 저그 대 프로토스전만 따져보면은 워낙 센터가 넓고 토스가 3땡이 이후에 추가 멀티 먹기가 어려워가지고 장기전으로만 이끌어가면은 저그가 무난하게 웃을 수 있는 전장이라서, 그래서 제이드를 선택한 박재혁 선수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두열 선수가 아니라 박재혁 선수죠. 자, 역시나 이번에도 박재혁 선수 오버로드 대각선 서치법을 갑니다. 12압 서치법이죠. 대각 12압 서치법. 상대가 정찰 빠르면 오버풀하고 정찰 늦으면 12압하고. 그리고 김재훈 원서치가 안돼서 자 포지를 짓고 이 프로브로도 두번째 서치를 나갈겁니다. 자, 그리고서 앞마당 가져갑니다. 상대방이 늦은 서치, 정찰이 늦으니까 앞마당 방해를 받을 위험 없이 멀티를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프로브가 두 마리가 여기 향하는데요. 아, 예, 약간의 실수네요. 자, 1경기와 2경기는 3판 2선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승자전과 패자전은 단판으로 진행이 됩니다. 단판전 맵은 2원이고요. 최종전 역시나 마찬가지로 3판 2선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전 시즌과 전전 시즌과 방식은 동일해요. 우승 상금은 80만원입니다. 자, 어쨌든 확인했습니다. 정찰이 좀 늦기는 했습니다만, 어, 이후에 넥서스 짓고 게이트 지어주면서 그 다음에 포토를 뒤늦게 깔아주면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게이트 짓고 있는 모습. 심시티를 좁혀주고 있죠. 아, 그리고 이 사일리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뭔가 건의사항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제 방송국에다가 문의를 남겨주시면은, 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을 합니다. 아,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그런 문의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의. 아이고. 여성 BJ 이원해설 안되나요? 여성 BJ 분이 누구 있죠? 자, 레어테크 무난하게 타주면서요, 그 다음에 포토캐논 올려주고 사이버네틱스 코어까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자, 무난하네요. 이번에도 역시나 또 거리가 가로세로다 보니까 저그가 좀 러쉬거리 먼 타스타팅 쪽에다가 예, 세 번째 처리를 펼쳤고요. 프로토스도 무난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돌립니다. 자, 그러면서 질러 출발. 자, 가가지고 너 지금 드론 찍고 있으니까 저글링 좀만 더 찍어야 될걸? 이런 식으로 강유러시거든요. 자, 박재요. 근데 적절하게 저글링이 6마리 딱 나왔어요. 오브로드로 봤거든요. 나올 타이밍에 발맞춰가지고 저글링을 잘 찍은 박재요. 근데 뒤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야, 여기서 질러. 야, 저글링 3마리까지 잡아내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스파이어. 아, 한기는 지금 1시 쪽으로 흘러가거든요. 자, 그리고 이후에 추가 테크!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아둔이거든요. 게다가 앞마당 파일럿 보니까 여기 투게이트를 짓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야, 이러면은
공바로 질럿으로 스타게이트를 배제하면서 찔러버리겠다는 생각인 것 같거든요? 야 이거 상대방이 안일하게 커세오 테크라고 생각을 했다가는 흔들릴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뭐 커세오가 날라올 타이밍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안 날라오면 어느 정도 눈치챌 수 있겠죠. 자, 자 3게이트 3게이트 발길러쉽니다. 완전 배제하죠. 자 공업도 돌아갑니다. 3게이트에서 자 공업과 발업된 질럿으로 한번 찔러버리겠다는 건데 그 다음 투스타거든요. 3게이트 질럿으로 압박하면서 상대가 그것을 대응을 하기 위해 뭐 뮤컬즈를 가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응수는 투스타 커세로 해주겠다 이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그는 자 일단은 봐야 됩니다. 보지 않고서는 상대방이 어떤 테크인지는 모르니까 일단 심시티를 견고하게 놔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렇죠 일단 투성에다가 심시티 잘 갖추고 저글링으로 시간 벌어야 되거든요. 투성 어차피 테크 늦어요. 근데 그 다음 후속탑 뮤탈 스컬지 올 것 예상하고 투스타 커세오 가는 거거든요. 자, 야 이러면은 지금 당장 들어가는 거는 일단 막아냅니다. 저그가 지금 대처가 좋죠. 자 게다가 스컬지로도 봤어요. 3게이트 공바롭 질러 찌르기 이후 투스타 커세오 인 것까지도 확인을 해가지고 여기서 심시티 갖추고 질러 수비 한 다음에 콤보 공격까지도 막아주기 위해 뮤탈 스컬지 가겠죠. 자 지금 그래서 이거 글러스로 이득 봐야 돼요. 무조건 이득 봐야 됩니다. 안 그러서도 지금 어렵거든요. 비비게 해야죠. 비비게 해야죠. 야 이거 막아됩니다. 추가적으로 이거 오면은 어떻게든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드론 좀 잡힙니다. 빼야죠. 자 저글링 본진 일단 들어왔거든요. 약간 멀티 싸움이기는 한데 지금 팔로 때릴 게 아니라 지금 프로브를 잡던가 증거를 잡던가 집중해야죠. 지금 약간 난타전이라서 양 선수 모두 집중을 못하고 있는데 누가 이런 상황에서 집중을 더 잘해주느냐의 싸움이거든요. 파일런에 이렇게 집착하는 거 보니까 뮤탈인가요? 자 일단 자 막아냅니다. 아 저글링도 막아냈어요. 근데 커세도 많이 쌓였고 이거 뮤탈은 소용이 없을 것 같거든요. 투스타 커세어라서 말이죠. 자 게다가 공일업도 이제 거의 완성됐고 자 프로토스도 일단 지상군 공일업도 됐습니다. 자 현 드론 숫자 한번 볼까요? 아 일단 추가 질럿 나옵니다. 자 이제 커세오 진출이 위험하거든요. 질럿하고 커세오 같이 가면은 이거 지상 막으랴 공중 막으랴 부랴부랴 이거 막다가 그냥 털릴 수 있거든요. 아직 스타팅도 없고 물론 프로토스도 추가 테크는 없습니다만 말이죠. 자 여기 스포 때려버리고 있거든요. 일단 뒤쪽으로 빠집니다. 근데 아 커세오 이거 공중을 막을 수비 재간이 없어요. 막으려면 뮤컬지가 제격이었거든요. 방위력 찍고 뮤탈 스컬지 이게 제격이었는데 여기서 그럼 결국 피해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 당장의 수비 시설이 스컬지뿐. 스포가 있어가지고 오버로드든 어떻게든 당장은 일단락 수비하지만 아 스컬지 잡힙니다. 방위력은 돼있어요. 돼있는데 커세어가 너무 많고 추가 커세어도 있고 상대가 스컬지 이렇게 더 뽑는 거 보면은 일단 막기 위해서 뽑는 거기는 한데 더 찍으면 되죠. 커세요 말이죠. 자 다크 템플러도 나왔습니다. 자 네번째 멀티까지 가져가는 모습인데요. 근데 커세어가 너무 많고 게다가 지금 지상군도 없거든요. 오브로드가 너무 잡히다 보니까 아이고 또 잡힙니다. 여기 있는 것도 잡히거든요. 이제 김재훈
아우, 커세 움직임 너무 좋은데요. 아, 이거 지금 커세오가 너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추가 멀티까지도 준비해주고 있는 그런 프로토스거든요. 다 끝에 블러드 있고요. 이제 게이트 좀만 늘리고 뭐 드라템 섞어버리면은, 섞어버린 다음에 멀티 가져가면서 압박만 들어가도 적은 드론을 뽑을 것이 아니라 병력을 찍어야 돼요. 그러는 타이밍에 프로토스는 추가 멀티도 늘리고 병력도 뭐 교전상에서도 이득을 보고 꼭 먹고 알먹는 그런 상황이 나온단 말입니다. 게이트 늘어납니다. 6게이트거든요. 자, 게다가 공유업도 돌아가죠. 라구유님 스티커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이십니다. 2. 아, 아니구나. 자, 셔틀인가요? 4다크가 여기 모아있네요. 이건 셔틀이 나온단 얘기겠죠. 셔틀 4다크 드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클로킹 돼 있어가지고 클로킹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어, 근데 이거 운 좋게 이거 잡을 수도 있겠어요? 자, 추가 멀티 지으러 프로브가 이동합니다. 아, 필 이 타이밍에 빠져요! 이게 웬 말? 아니, 이거 셔틀이 하필이면 올라가는 타이밍에 스컬지가 빠집니다. 아, 운도 진짜 없네요. 안 따라질려니 다 안 따라줍니다. 이거 노동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실어 날르기? 4다크! 태우고, 아니, 때리고! 한 번에 가겠죠! 아, 이건 얼마입니까, 대체? 거의 정도면 리콜급이에요, 지금. 이거는, 커세어가 오른쪽에서 어그로를 잘 끌어주고 있는 사이에 본진에 질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자기가 진짜로 가고 싶은 방향의 반대 방향에서 어그로를 끌어줘야지 그쪽의 시선이 분산이 되고, 그래야지 이걸로 이득을 보일 수 있습니다. 김재훈 선수, 와, 살아있는데요? 허허. 자, 이제는 히드라 어떻게든 막아주겠다는 건데, 여기 싸움에는 막아도 막은 게 아니죠. 자, 그래도 일단 막기야 막겠습니다. 자, 일단 막기야 막았어요. 자, 대응은 그래도 빨르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잡혔어도, 아, 이쪽에도 다크 템플러 하나. 막기는 막았는데 막아도 시원치 않은 상황입니다. 야, 김재현,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란 말이죠. 다음 유닛 드래곤하이 템플러, 게다가 추가 멀티도 이제 돌아갑니다. 다크도 여기 살아남아 있고요. 이제 이 유닛 조합을 뭔 수로 막습니까? 자, 셔틀도 뭐 잡혔고 그러기는 했습니다만 질러 손만 섞어가지고 이거 나가면 되거든요. 자, 공이업 돼있고요. 자, 공삼업은 아직까지 안 돌아갑니다. 김재훈 선수 전판도 그랬고 이번 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공삼업은 좀 안 눌러주네요. 근데 뭐 어차피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저거는 이것 때문에 지금 럴커조차 없어요. 하이브는 꿈에도 못 꾸고 럴커조차 없는 상황이라서 정면으로 맞부딪히면은 절대로 못 이기는 적입니다. 게다가 후속 싸움에서 토스는 트리플 빵빵하게 돌아가는데, 적어는 3월티라든지 본진 쪽에 있는 드론도 너무 상당수 잡혀가지고 이제서야 병력을 찍어야 되고 럴커도 나오려면 이제야 나옵니다. 1, 1업이고요. 토스는 공유업에다가 드라곤 템플러 많습니다. 질럿 와르르 뽑아가지고 한번 같이 나가겠다는 생각이죠. 본진의 8게이트. 자, 이거 게이트 8개에서 질럿 쭉 뽑아주면은 못 막는다는 겁니다. 진짜 어지간해서 말이죠. 막으려면 옵저버 커트 해야 돼요. 진짜 지금은 옵저버 커트 하던가 아니면 진짜 기적적으로 엄청 잘 싸워야 되거든요. 옵저버 커트! 옵저버! 아, 근데 커세오가 몸빵 세워주고 있어요. 이거 옵저버 못 자르죠. 자, 그러면은 싸먹어야 돼요. 이거 싸먹으면 모릅니다. 싸먹으면 병력 많아요. 과연!
자, 그래도 병력은 많아가지고 어떻게든 막아냅니다. GG? GG 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GG 칠 상황인가요 이게? 내가 이것도 잘못 본 거야? 제가 잘못 본 거겠죠? 예, 제가 뭐 잘못 본 거라고 합리화를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서 뭐 김재훈 선수가 경기를 가져가고요. 1-1 동점 상황이 나옵니다.